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공사 현장 거푸집 설치합니다. 거푸집보 제작하려고 형틀 자재 준비해 두었다. 주차장 기둥 알루미늄 거푸집 설치하고 있다. 파이핀을 넣어서 고정시키고 있다. 기둥과 벽체 모든 곳에 거푸집 제작하고 조립해서 건축 골조 형태를 만들어 간다. 기둥 거푸집에 콘크리트 타설하고 양생한 후 이젠 제작보 설치한다. 보 거푸집은 기둥과 기둥 사이 대들보이다. 제작한 보 거푸집 설치는 이렇게 지게차로 설치하는 것이 안전하다. 지게차로 거푸집 설치는 크레인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하지만 안전면에서는 훨씬 안전하다. 지게차 지게발로 받쳐주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고 흔들림이 적어서 기둥 위에서 고정하기도 쉽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볼을 걸어놓고 밑에서 서포트로 받쳐준다. 이렇게 보 거푸집 설치하는 것이 누가 보아도 안전하게 하는 작업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벽체 거푸집 조립하고 있다. 벽체 거푸집 유로폼을 한 장씩 조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바닥에서 제작한 야기리를 크레인으로 통째로 들어 올려 조립하기도 한다. 물론 현장에서 통째로 제작한 벽체이기에 당연히 구조검토나 안정성 확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보 제작을 하고 있다. 이제 타워 크레인으로 제작 보 설치한다. 타워 크레인으로 보 설치하는 것은 높은 곳에서 신호수 신호 참조해서 조립하기에 많이 흔들리고 지게차로 설치하는 것보다 위험하다. 하지만 지게차로 조립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좁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에 크레인으로 조립하기를 원한다. 타워 크레인은 대부분 높이가 높기 때문에 바람 등 기타 영향을 많이 받는다.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서 조립해야 한다. 순간 방심하면 사고로 연결되는 작업이다. 기둥 양쪽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서 천천히 내려서 조립한다. 신호수는 전체적으로 볼 수 없기에 크레인 운전자가 전반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작업해야 한다. 양쪽 기둥의 못으로 고정시키고 밑에 서포트를 고정시킨 다음 천천히 슬링 벨트를 내려준다. 슬링 벨트를 내린 다음에 빈 벨트 올릴 때 조심해야 한다. 올리다 보가 걸려서 뒤집어지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받듯이 벨트를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위험이 많이 따르는 작업이기에 타워 크레인으로 작업하기보다 지게차로 작업하기를 권장한다. 오늘도 안전 작업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